Times. 네, 기타 입문하신 분들 이거 꼭 보십시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웬만입니다. 국민 기타 G250입니다. 네, 앞에 G가 그러니까 이제 국민이죠. 국민, 네, 국민 250. 네. 정말 초심자들에게는 한 번쯤은 고려해봤던 옵션에 반드시 한 번씩은 들어가봤던 그런 기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시작을 할 때 초심자 여러분들이 요즘은 이제 기타 가격도 뭐 전반적으로 이제 상향 조정이 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초심자분들도 한 50만 원 정도까지는 고려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옛날에는 초심자라고 하면 30이었어요. 네. 맥시멈이. 네. 그랬을 때 이제 그 20에서 30 사이에서 항상 그 든든하게 그 초심자 영역을 지켜줬던 기타가 바로 G250이었죠. 네. 20만 원대에 계속 쭉 이제 출시가 되고 있었던 기타인데 물론 이제 뒤에 뭔가 살짝 영문이 좀 더 붙어가지고 네, 약간 네. 좀 스페셜한 느낌이 되면은 뭐 30만원대에 올라오기도 오, 그렇죠. 하고 네. 뭐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물론 뭐 20, 30만원대에 나오는 기타들이 있습니다만 예전에 거기를 지켰던 기타들이 다 위로 많이 올라갔어요. 맞아요. 많이 올라간 친구들은 뭐 50만원 넘게 올라간 친구들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콜트의 G250은 스페셜 에디션 오늘 하는 모델도 아직도 399,000원 아직도 아... 그래도 30만원대에 어떻게든 오... 안 40만 원대 안 올라가려고 어떻게든 버티곤 있잖아요. 어, 옵션이 되게 좋은데 40만 네. 원이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여전히 초심자를 위한 그 자리에 아직까지도 잘 버티고 있는 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히 국민 기타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G250이 또 뒤에 뭐가 막 많이 붙어갖고 4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야 그러면 국민... 좀 올라가야 되는 네. 거 아닌가 아예 모델을 네.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계속해서 요 가격 정도에서 늘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주는 아유, 그 좋다. 스탠스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G50 최근에 했던 걸 살펴보면요. 2021년도 11월에 299,000원 이때 좋았죠. 아, 좋았다. 네. 이건 그냥 기본 모델이었어요. 기본, 모델이었어요. 기본 모델은 딱 70 턱걸이 했습니다. 딱 70 턱걸이. 선생님 그냥 이거 사. 그냥 이거 사. 네. 네. 저는 갓성비. 이거야말로 진짜 갓성비죠. 가성비가 19, 20이 나왔었어요. 정말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펙트럼이라는 모델이 2023년도에 있었는데 G 시리즈의 뉴 라인업이었고요. 이게 74.5점이 나왔습니다. 그가 커져서 돌아왔다. 저는 초중급자 스펙트럼.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기능이 많은 스펙트럼 모델이 74.5로 70점대 중반까지 점수를 올렸고요. 오늘은 G250S입니다. 스페셜 에디션 399,000원. 그때 스펙트럼이랑 가격은 동일해요. 요거 이제 살펴보면은 빈티지의 완벽한 진화 이렇게 항상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죠. 이 업그레이드 버전 G250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스펙들에서 좀 디테일한 그런 좀 세부적인 업그레이드들이 있었고요. 컬러가 오션 블루 그레이 그리고 올리브 다크 그린 비비드 버건디 블랙 이렇게 있는데 오늘 하는 모델은 오션 블루 그레이입니다. 색깔이 참 좋네요. 얌전하고 회청색. 회청색. 네. 청회색. 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또 코일탭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푸시풀로브를 이용해서 톤을 좀 다양하게 만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스플릿인가 저희가 쳐봤는데 코일 탭인 것으로 네, 네. 확인이 되었습니다. 파워가 한 60% 정도 슥 떨어져요. 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제품이고요. 전장은 97cm, 무게는 3.14, 두께는 44 플러스 2mm입니다. 12프레트 뚜레는 75mm, 바디는 베이스우드. 로스티드 메이플렉의 사틴 넥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다이캐스트드 머신에 너트는 PPS 재질을 사용하고 있네요. 42mm 너비. 스트링은 다다리오의 EXL120 쓰고 있고요. 지판 로스티드 메이플이 네, 올라갔습니다. 지판 곡률 반지름은 240mm, 스케일은 648mm, 프렛은 22프렛까지 있고요. 콜트 보이스드 톤 VTS63과 VTH 험버커죠. 네. 59가 들어가 있습니다. 컨트롤은 원볼륨 원톤의 코일탭 되고요. 5A 픽업 셀렉터입니다. 2포인트 트레몰로 벤트 스틸, 스틸 벤트 세들이 들어가 있고요. 컬러는 아까 말씀드렸던 오션 블루 그레이.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우 좋다. 험버커랑 싱글
워크에서 코일 탭. 코일 탭 한테서 해프. 어 야, 이제 확실히 좋다. 그거죠. 심플하지만 확실한 통변화. 네. 네. 마샬이고요. 아유 마샬. 험버커. 험버커랑 싱글. 코일 탭과 진짜 초보자들 좋겠네요. 네. 아, 잘 만들었어요. 듀얼리스트고요. 중음도 잘 빠지고 좋네요. 자, 레드락스. 와 이거 좋다. 네. 아우 깔끔해. 이 만만하면서도 참 찰 때가 많은 네, 소리. 찰진 소리. 네. 요즘 물가에 대비 거저다 거저 기타 그냥 주는 거야. 그냥 주는 기타 G구나. G야 그냥. 자 이것까지 소리 좋은 건 진짜 좋은 겁니다. 마샬 풀게인이고요. 왜 좋지? 큰일 났네?
반주에 묻혀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와우. 마셔! 잘 들어봤고요. 이야. 참 익숙하면서도 할 거 해주는 그런 소리. 정말 저렴한 값에 든든하게 배불리 먹고 나올 수 있는 국밥 같은. 아, 맞습니다. 국밥의 쥐. 국밥의 쥐. 네. 그냥의 쥐, 그냥의 거저의 쥐, 거저의 국민의 쥐. 쥐. 네. 그렇습니다. 각종 쥐. 네. 네, 이렇게 사운드 쭉 잘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네, 거저 250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거저 250.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로스티드 메이플이 예. 어쨌든 좀 특수 스펙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기사식당 예. 아니면 이제 뭐 백반집 이런데 동네 그런 백반집에 갔는데 한 5천원, 6천원 내고 밥을 먹는데 예. 옆에서 고기를 구워줘. 아하, 좋다. 네, 저는 그래서 고기 구워주는 백반집 와, 이렇게 좋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쥐가 너무 많은데 고기 구워. 네. 아, 고기 구워주는. 네. 그렇죠. 로스티드 메이플이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스쿼드를 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2, 가성비 19,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73점이고요. 네. 저는 사운드 22, 가성비 19, 편의성 17, 디자인 15, 총점 73점, 평균 73점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리즈 중에서는 G250 스펙트럼이 가장 점수가 높았고요. 네, G250 SE가 그 뒤를 이어서 73점의 랭크가 되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게 첫 시간에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다음 시간에 여기 곱하기 20배. 거의 20배. 네, 오구텔레 커스텀 랠릭입니다. 얼마인데 20배? 아, 네. 잘했네요. 라인업을 앞에다가 잘 뺐습니다. 아, 네, 다음 시간부터 이제 쭉 우리 또 펜더 커스텀샵이 다섯 대가 연속으로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버즈벳 커스텀샵 몇 대 있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진짜로. 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요즘 이제 그 클로징이 바뀌었잖아요. 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였으니까 인도네시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 진짜요? 매일매일 인도네시아어. 어려울 것 같은데 기분에. 할 수 있을까? 하리 드미 하리. 하리 드미 하리. 하리 디어 타임스. 아. 하리 데민가 드민가. 하리 드미 하리. 아, 하리 드미 하리. 하리. 이렇게 하네요.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커스텀 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리 드미 하리. 기어 타임스. 어, 힘들다.